네, 오늘이요. 배당락일입니다. 어제 배당락에 관련해서 미리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할지 전략을 세워봤는데 당일인 오늘 금융주, 뭐 통신주, 은행주, 보험주 등 하락 흐름을 역시나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배당주를 선정할 때 결국 앞으로 이익 개선 여력이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이 꾸준한 배당률을 유지할 수 있는 종목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. 그렇다면 배당락일 하락하는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할지 향후 전략도 함께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팀장님 배당락일입니다. 배당 찰 거래에 따른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관련주들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죠? 뭐 약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. 예.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융주, 은행주 그리고 뭐 손해보험사 그리고 고배당 종목 섹터인 뭐 통신주 그리고 일부 이제 고배당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. 일단은 금융주 중에서 그래도 그 낙폭을 조금은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. KB금융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은행주인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4%대까지 이제 하락했다가 지금 2%대로 조금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이제 배당락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좀 출회하고 나서 일단은 좀 해를 넘겨서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신 분들은 오늘 너무 급하게 어떤 부분을 좀 뭐 정리를 하신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사실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은 배당락에 대한 어떤 좀 오늘 급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내년에 이어지는 금리 인상기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고 우리가 뭐 금융주를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이제 배당 그리고 내년에 이제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결국 오늘장에서 좀 빠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자체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 그리고 낙폭을 줄여낼 수 있는 힘이 있을 테니까 그 안에서의 종목들을 좀 가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나요? 네, 저는 이제 뭐 금융주 중에서 사실 이제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은행주와 이제 보험주를 크게 나뉘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사실 은행주는 좀 상승폭에 대한 좀 제한이 좀 있어요.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좀 무게감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.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보험주입니다.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제가 메리츠 화재를 좀 가지고 왔는데 메리츠 화재는 메리츠 삼형제라고 하죠. 메리츠 금융지주,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증권까지 최근에 사실 상승세가 좀 거침 없었고요. 다른 금융주와는 좀 별개로 좀 움직였는데요.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 오늘 배당락에 여파 전혀 없었고요. 메리츠가 지금 상승력 가져가죠. 메리츠 금융지주 역시도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사실 뭐 지금 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그리면서 사실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메리츠 금융주주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메리츠 화재는 사실 메리츠 금융주주와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 이제 횡보를 하다가요. 좀 최근에는 좀 등락폭이 좀 있었는데 일단 메리츠 화재 실적 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.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게 보험주인데 뭐 자동차 손해율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만약 금리 인상 시에 그 또다시 뭐 사실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뭐 사실 올해 실적 역시도 좋습니다. 그리고 메리츠 화재도 오늘도 좋은 뉴스가 좀 나왔는데 맞습니다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카카오페이와 그 디지털 손해보험사 MOU를 맺었어요. 지금 카카오페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년 초에 준비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MTS에 대한 오픈과요. 디지털 손해보험사에 대한 오픈인데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손해보험사에서는 약간 좀 스팟성 있는 좀 단기 보험을 좀 선택을 했다면 메리츠화재 장점이 장기 보험 쪽에서 협업을 통해서 두 회사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. 사실은 메리츠화재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런 부분이 사실 오늘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아직은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불명확하지만 여튼 카카오페이가 메리츠화재 손을 잡았다라는 건 메리츠화재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금리 인상기에도 당연히 메리츠화재가 가질 수 있는 또 운용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내년도에도
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네.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는 올해죠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메리츠 그룹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재고시킴으로써 계속해서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카카오페이와의 MOU 체결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 결국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인해서 빅테크가 보험 중개사로서 활용은 하진 못하겠지만 고객들과의 접점을 좀 좁혀나가는 이런 이점은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뭐 사실 그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카카오가 처음에 이제 금융당국에 좀 타겟이 됐던 것은 예. 이제 이런 뭐 단순히 이제 중개냐 뭐 라이센스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카카오페이가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실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거기에 사실 이제 손해보험업계가 좀 사실 큰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. 거기서 좀 빠르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메리츠화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네.